속보입니다. 22호 태풍 날개와 23호 태풍 반얀 두 개의 더블 태풍 발생 가능성을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 또다시 예측을 했습니다. 한국 시간 기준은 어제 30일 오후 5시 발표입니다. 또 이슈 타임은 30일 06시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오늘 31일 새벽 3시 발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어제 94호 열대요란 이 레드 서클로 24시간 내에 태풍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었는데 오늘은 이 27호 열대저기압 TD27W로 포기를 하면서 23호 태풍 반얀의 발생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윈디를 보겠습니다.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를 보면은 22호 태풍 날개는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이 중국의 홍콩과 난장을 강타하는 걸로 나와있고 있고요. 미국 기상청 GFS를 보더라도 역시 홍콩을 거쳐서 잔장을 중국의 홍콩과 잔장을 강타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. 한국 기상청을 보더라도 22호 태풍 날개가 지금 보면은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중국 홍콩과 잔장을 강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현재 태풍 통보문이 이 23호 태풍 반얀에 대해서는 한국 기상청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. 아직까지는요. 그래서 4일날 중국 잔장을 강타하는 것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일본 기상청 역시 아직은 이 23호 태풍 반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. 22호 태풍 날개에 대해서만 지금 홍콩과 중국 잔장을 강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